100대 명산 15번째, 가을색이 짙어가는 구병산에 올랐습니다. 함께 가을을 만끽해보시죠. 구병산 근처에 오자 가을 햇살을 머금은 단풍들이 벌써부터 심쿵하게 하네요. 1코스로 등산 시작합니다. 충북 고은에 있는 구병산은 풍열로 유명한 산이더라고요. 구병산은 높이 876m로 9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에서 구병산까지 이어진 43.9km 구간은 충북 알프스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단풍 커튼이 드리워진 오색 카페트를 밟으며 더욱 황홀한 가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가을을 고독과 쓸쓸함이라고 그랬나. 화려한 가을 풍경이 나이트를 방불케 합니다. 흩날리는 낙엽들이 운치 있고 심쿵한 그림들을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낙엽 밟는 느낌이 좋은데요. 구병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한참 가야 하지만 알록달록 풍경들이 심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산타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로프 구간도 있네요. 구병산은 난이도 중 하정도 되는 100대 명산 중에 오르기 쉬운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병산은 전국 3대 풍열 중 한 곳이 있는 곳으로 풍열에선 여름엔 찬 공기,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풍열 표지판은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겠더라고요. 정상 직전 나타난 거의 90도에 육박하는 나무 계단, 짧지만 나름 스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니 탁 트인 경치에 창공을 가로지르며 까마귀 한 마리가 슝 지나갑니다. 정상 문턱에서 펼쳐지는 진한 가을 풍경에 잠시 발길을 멈춥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발걸음이 설레임에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옅은 안개 때문에 선명한 가을색을 보지 못해 좀 아쉽지만 이마저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의 풍경들입니다. 자, 그럼 구병산 정상에서 바라본 가을 풍경 감상해 보시죠. 구병산 정상 풍경을 보고 있자니 옛 추억들이 가을 바람에 스쳐 지나갑니다. 푸르렀던 시절이 지나고 붉게 빛나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그래도 내년엔 다시 푸를 테니까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겠어요. 청춘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달리는 차 안에서
붉어진 노을을 바라보며 구병상과 작별합니다.